그래서 작년, 재작년 운기를 너를 둘러보니 사람 있고 돈 있고 해야 된다라는 운세가 들어와. 뭔가 보이지 않는 돈인데 보이지 않는 돈의 무력에 의해서 네가 무너졌다 이렇게 나오거든. 당했어요. 어? 당해서. 근데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엄마의 신기, 명운에 땜을 했다. 엄마의 신기에 명운에 땜을 했고 아버지를 지켰다라고 생각하면 그 땜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그 운을 땜하고 넘어가는데 잘 넘어갔으면 하는 게쌤 바람이다. 오늘날의 안식하던 김씨 명당을 둘러보니 너가 이런 걸잘 모른다 해도 엄마는 우리 같은 제자 주력이 엄청 많다. 신감이 억수로 많다고. 예감육감 직감 빠르고 꿈에 선몽 빠르고. 그래서 키울 때부터 꿈 얘기는 많이 듣고, 꿈 얘기는 많이 듣고 엄마가 아이고 이런 꿈을 왜 꾸노 내가. 그리고 아이고 야 꿈이 별로 안 좋다. 너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이렇게 엄마가 꿈을 꿨는데 아 여사 꿈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신감이 이 3년 전까지 해서부터 너한테 그 가물의 바람이 많이 들었었을 거라고. 그래서 너는 인간으로도 치이고, 돈으로도 치이고, 뭐 장사를 하는가, 사업을 하는가, 뭐 직장을 하는가 모르겠지만, 사업이나 장사를 했다면 그걸로 억수로 많이 치이는 거야. 그래서 작년, 재작년 운기를 너를 둘러보니, 사람 있고 돈 있고 해야 된다라는 운세가 들어와. 몰라, 사기를 당했는지 아니면 동업을 하다가 한 사람이 도망을 갔는지, 뭔가 보이지 않는 돈인데 보이지 않는 돈의 무력에 의해서 네가 무너졌다 이렇게 나오거든. 당했어요. 보이스피싱 당해서 아, 네, 맞아요. 그래 뭔가 모르겠다. 네. 보이지 않는 무력에 의해서 네가 무너졌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업을 했나 생각도 있고 뭐 장사를 하면서 돈을 잃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모르게 문서문건 계약서 그다음 사람으로 치고 인간으로 치고 돈으로 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그래서 재수재가는 좋건만 올한 해는 문서문과 새로 계약을 해가 시작을 한다 해도 재미가 없을 것이고 올해 후반전 그러니까 추석날 지나서 9·10월 상달부터 내년 운기에 물기를 타고 사업장을 열든지 영업장을 열든지 해야 네가 그나마 무리 없이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엄마의 신기 명운에 땜을 했다. 엄마의 신기에 명운에 땜을 했고 아버지를 지켰다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다시 뭔가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 문서문건 계약서를 옮겨보고 새로운 걸 시작해 보려고 한다면 9·10월 상달부터 내년 춘삼월까지 운기가 있으니 그때 문서의 길문도 열고 그 다음에 사업장의 길문도 열고 장사의 길문을 열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 근데 아버지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안씨 대주를 보면 내년 운기에는 사고수도 조금 보이고, 그 다음 일신의 병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몸에다 칼을 대는 그런 운세도 들어온다. 그래서 땜을 하고 아버지가 내년에 잘 넘어가셔야, 그 다음에 대수대명을 하고 장수를 하는 운이 보이고, 내년에는 잘못하면 자리 보전하고 누울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땜을 어찌됐든 공주 네가 일이 되었든 절이 되었든 2, 3년 전부터의 기운, 올해 기운, 내년 기운까지 그 돈으로 치고 넘어갔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사고가 안 나거나 병이 안 걸리진 않아. 그러나 그 땜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그 운을 땜하고 넘어가는데 잘 넘어갔으면 하는 게쌤 바람이다. 오늘날에 들어서니 아버지 사준도 살아오면서 굴곡이 좀 많았다, 아버지가. 그래서 부모 덕이었고 형제 덕이었고 아버지도 그렇게 뭐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돈을 잘 벌고 그러지는 못했다. 그래서 엄마가 돈을 벌러 다니고 살림도 살고 너희들을 건사하고 바라지를 해야 되는 사주팔자다. 오늘날에 들어서니 너를 보니 딸 같은 아들이고 아들 같은 딸이라서 사주팔자를 보면은 한 곳에 머물러 있기가 상당히 힘들다. 유동적이어야 되고 물길처럼 흔들려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뭐 사업장이나 영업장에서 누군가 오너가 있어서 니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지시를 내리고 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다. 네가 오너를 해야 되고 네가 발품을 팔아야 되고 네 손끝에서 움직여야 되고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네 스스로 움직여야 자구책이 일어난다라는 거지. 그 말은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주팔자를 갖고 있다고.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앉아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엉덩이가 계속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물길처럼 계속 네. 한 곳에 머물러 네. 못 있어. 맞습니다. 근데도 저는 이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 했는데 사람에 치이고 그래, 인정을 못 받고 해서 제가 작년에 그만뒀어요. 더서 제가 그 왁싱에 이제 해야겠다 해서 작년 11월 달에 한번 그 가맹점에 문의를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그 문서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그날 꿈을 꿨는데 할머니 머리에 뭐 쓰신 건 없었어요. 되게 깨끗한 정리정돈이 잘 되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종인지 천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주시면서 저한테 주시면서 네가 맡아서 해도 되겠다. 그래서 저 받았어요. 받고서 저는 그 꿈이 그 계약이 되려고 하나보다 뭔가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그 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나쁜 건지 아니 뭐 좋다 나쁘다고 할 수 없고 조상이 앞을 서서 길을 갈라주는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안씨 가정의 조상인지 김씨 가정의 조상인지 내가 봤을 때는 김씨 가정의 조상이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엄마의 이제 외할머니? 그 가족 사진을 찾아봤는데 외할머니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 그랬잖아. 안씨 가정의 조상인지 네, 김씨 가정의 조상인지 맞습니다. 내가 볼 때는 김씨 가정의 네. 조상이를 가망성이 많고 네. 엄마랑 시장을 같이 갔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네. 그 할머니가 엄마도 너로 인해서 근심을 하니까 맞습니다. 어머님이 어쨌든 근심을 하니까 자기 딸이 근심을 하니까 너한테는 외할머니가 되겠지만 그 조상이 이제는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라고 내 딸이 걱정을 하니까 너가 외손녀잖아. 외손녀에 뭔가 길을 일러주고 길라잡이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꿈이야. 그렇다고 그 조상이 무슨 원력이 있어서 재수를 주거나 명운을 점지해주거나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하도 걱정을 하니까 우리 김씨 부인이 너한테 이제 요번에 그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서 이제 문서의 꿈을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그 문서의 꿈이 8월달이 지나고 9월달, 10월달부터는 서서히 열리게 돼 있으니 미리 꿈에 손목을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지. 네네. 그래도 좋은 꿈이...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다. 근데 네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예지몽을 줬다라는 거지. 근데 왁싱 같은 경우에도 손에 재주재간이 있지만 본인이 화술도 좋고 스토리텔링을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네가 할 수 있는 직업도 다양하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문제고 네가 돈 버는 게 문제라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40이 훌쩍 넘어갔을 때는 이렇게 화술로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어떤 직업 쪽에 안에 좀 여유가 생길 때 그런 부분도 찾아보는 게 네한테 큰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왜 대중들과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러면 별로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 아 이번 사례자는 혼자서 열심히 장사를 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무력화된 힘에 의해서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보이스피싱을 크게 당했다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어머님이 신기가 있다 보니까 신물에서 한 번씩 꿈으로 영안으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어디 무당집에 29살 때부터 지금 다녔다는데 지금 사례자가 34살이거든요. 근데 혹시나 신의 가물 이런 쪽으로 기울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군이라고 얘기해줬고 인업으로 들어온 신이라고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친야래가 내년에 조금 자리 보존하고 누울 일이 있고 아플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뇌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약간 전조 증세를 보인다라고 하길래 내년에 좀 잘 보내고 나면 대수대명을 할 수 있겠지만 안 그러면은 이제 자리 보존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조금 조심하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담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례자는 사업적으로 앞으로 잘 될 사례자인가요? 사주만 보면? 네, 어렵지는 않아요. 재주재간이 많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을 잘하는 화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한테 굉장히 좀 봄살맞고 서비스 업계 통해서 좀 잘 맞고 손끝에 재주가 있어서 뭔가 그런 부분 네일이나 왁싱이나 뭐 헤어 이런 쪽으로는 좀 잘 맞다고 봅니다.